올해 2년 연속 수주 목표액을 추가 달성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내년에도 순항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LNG 운반선 수주에 이어서 탱커와 해양플랜트 등의 발주도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수익성까지 개선돼 실적도 본격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수주에도 적자를 지속하던 조선사들, 내년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조선사들의 수주 공시가 참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나 뭐 고부가가치의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달성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실적을 달성한 걸까요? 네, 뭐 일단 조선 3사들이 올해 이제 목표치를 다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37% 초과한 이제 239억 달러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11% 초과한 104억 달러.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7% 초과한 이제 94억 달러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여러 이제 선박 중에서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인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 부분 이제 호황을 이루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유럽 지역 내에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받던 것을 이제 해양을 통해서 이제 운송을 받는 그런 이제 형태로 바뀌어가는 그런 이제 원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작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70척이 이제 발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국내 조선 3사가 수주한 그 척수는 118척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70% 가까이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에 한 90% 시장 점유율이 90%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나빠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배에 이제 관련된 수주 물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이런 수주 척수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된 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게 국내 회사가 뭐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수주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지금 거의 다 보면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일단 선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배를 수주할 때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박 위주로 지금 수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아마 기업들의 실적은 뭐 내년부터 본격으로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과거 2000년 이전에 이제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이제 인도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좀 선가가 낮아지면서 좀 손실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한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생산 원가가 많이 증가하면서 영업 적자 부분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내년 인도 부분부터는 이게 21년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선가가 정상화된 그런 시점서부터 수주된 물량들이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 후판 가격이 철강사와 조선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10만 원 정도 인하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뭐 10만 원, 후판 가격이 톤당 10만 원이면 뭐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10만 원 정도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후판에 관련된 그 이제 철강 도입 비용이 한 4천억 이상 절감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경영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LNG선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뭐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주도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특히 이제 해양플랜트 관련돼서 이제 국내 3사들이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높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때 이제 조선업이 허황일 때 이렇게 이제 플랜트를 뭐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그 이제 플랜트가 그 이후에 여팡이 꺾이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었던 게 최근까지 이런 이제 조선사들의 영업 적자를 이어갔던 그런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이제 플랜트 관련된 이제 상황들이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뭐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내년 이후에도 이런 프렌트 관련된 뭐 수주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수주가 증가할 때는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시행착오 상당 부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아마 선별화돼서 되는 그런 이제 플랜트만 뭐 인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과거와 같은 그런 우려는 이제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가스나 원유, 석유 등을 이렇게 천연전을 뽑아내는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산업이 좀 유지될 것이다,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업황 자체가 이제는 수주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이 정말 찍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투자 심리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선 3사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그 하단단에 있는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떻게 네. 바라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네. 뭐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게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실적 영업이 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기업의 주가들이 한 단계 이제 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제 기자재 관련된 기업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년부터 이제 수주했었던 그런 이제 물량들을 이제 건조를 하면서 관련된 기자재가 보통 한 시간을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서부터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업체들의 수주세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LNG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행제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행제 관련된 부분도 지금 하반기 이후에 계속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런 수주가 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조선사들이 2025년도까지의 수주 물량을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부분도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행제 관련된 업체인 한국카본이나 그다음에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선박용 엔진, 뭐 선박을 만들면 엔진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STX 엔진이나 뭐 HSD 엔진, 그다음에 최근 M&A 이슈가 있는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조선 3사 눈여겨보면 좋고요. 기자재 관련 기업들까지 한번 함께 확인해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종목까지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지금 계획 세우신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